양육 방식의 충돌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,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서로가 왜 그런 방식으로 아기를 양육하고 싶은지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. 둘째, 외조부나 엄마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가족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셋째, 일시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 방식은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타협하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양측이 서로에게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아기에게 적합한 양육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따라서 대화와 이해, 상호 존중, 타협 등의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면 충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.